뭔가 작고 귀여운 녀석 원작기 사건이 발매되었습니다. 이번 특별판에는 콩알도감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콩알도감에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어떤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등장인물인지 찾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단행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아우아 구절로 유명한 파자마 파티스. 큰 이벤트인 꿀맛 페스티벌에서 파자마 파티스의 공연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꿀맛 페스티벌을 위해 열심히 연습을 하던 도중 엄청나게 큰 새가 다가와 멤버 3명을 납치해버리고 맙니다. 이후 다른 축제들에서 남은 멤버 홀로 공연했지만 늘 함께하던 멤버들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공연 중 파자마 파티스의 남은 멤버는 원작기 친구들을 발견하게 되고 홀로 공연하던 멤버는 원작기 친구들에게 다른 멤버들이 돌아올 때까지 파자마 파티스에 들어와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원작기 친구들은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는데요. 꿀맛 페스티벌이 다가올수록 나머지 멤버들이 생각나는 남은 멤버. 그렇게 꿀맛 페스티벌 공연 당일 파자마 파티스 멤버 3명을 납치했던 새가 멤버들을 데리고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파자마 파티스는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칠 수 있게 될까요?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서점에서 먼저 끼 사건을 찾아주세요.